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년 볼펜임의 원인은 살이 파여 들어간 것이 아니고 중력에 의해서 얼굴 볼륨이 처지는데 피부에 유지인대가 붙은 부분은 처지지 못하여 폐어 보이는 것이니만큼 이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유지인대를 절단하여주는 안면과 상술이 가장 좋지만 수술이 무섭다고 하여 뭐껌 대신 닭으로 볼펜 필러를 맞게 되면 육질 과잉의 얼굴이 되므로 조심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약 30살로 보이는 왼쪽의 얼굴과 50살로 보이는 오른쪽의 얼굴을 비교 분석하여 보면 하얀색 부분에 볼펜 부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으며 30살에서는 안 보였던 다크서클이 안와 유지인대로 인한 다크서클 꺼짐이 점차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60대가 되면 더욱더 꺼져 들어가 눈 밑을 처져 보이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팔자주름 또한 팔자 유지인대로 인하여 꺼진 부분이 상악골에서부터 팔자주름까지 낚싯줄처럼 당기고 있어서 볼살이 찌게 되면 더 깊어지는 것으로, 팔자주름 필러를 맞게 되면 팔자주름은 유지인대로 인하여 올라오지 않고 필러가 앞볼로 삐직삐직 기어 올라가서 앞볼살이 디룩디룩한 성형을 과하게 한 얼굴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맨 아래쪽에 그 마리오네트 주름도 하악 유지인대, 그 맨디블라 리가멘트라는 유지인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안와 유지인대, 팔자주름 유지인대, 하악 유지인대가 피부를 갈코리처럼 걸어서 생긴 주름인데, 이러한 원인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필러를 주사하게 되면 선풍기 아줌마 얼굴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더 짚고 가자면, 동양인 비하의 제스처로 이렇게 눈꼬리를 올리는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만, 젊었을 때에는 이리 올라갔던 눈꼬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저절로 처지게 되어 경사도가 누그러지게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올라간 눈꼬리는 중년이 되어서도 동안 비율이 되는 것이므로 절대 이렇게 눈꼬리 내리기 수술을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혹시나 노파심에서 첨언드립니다만 눈꼬리가 올라가도 예쁘고 상쾌한 이유는 눈썹이 낮으면 안 되고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노안과 동안의 비율의 특징은 바로 중안부 비율에서의 인중 길어짐인데, 이 여성분은 원래 인중이 짧았어서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예고해 드렸던 40대, 50대, 60대 여성 사례인데요. 물론 왼쪽에 40대가 뭐 가장 어리니까 예쁘긴 합니다만, 중간 50대의 여성도 이세분 중에서 가장 눈이 큰 관계로 인하여 또한 예쁘고, 오른쪽 60대 여성분이 곱게 늙으셨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피부결이 좋고 하관 받침이 좋아서 입꼬리가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왼쪽의 40대에서는 볼꺼짐이 미세하게 보이고 있지만 중간에 50대에 점점 더 보이며 오른쪽의 60대에는 확연히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불독살 처짐으로 인하여 60대에는 턱선이 무너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의 40대 때에는 광대뼈에서부터 볼로 가면서 약간 그 S자 곡선의 OG 커브라고 하는 라인이 살아있는 반면에 50대 때에는 볼살이 처지면서 S자 곡선이 U자형 곡선의 얼굴이 됩니다. 이는 상당히 미세한 라인이긴 합니다만 볼살 필러를 하게 되면 더욱 이른 나이에 소실되는 라인이기도 합니다. 나이든 얼굴을 그 동안 성형을 한다고 할 때, 꺼진 곳을 채우고 처진 곳을 당겨 올려서 주름을 제거하면 동안이 될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 나이 들어 성형 몇개안 했는데 필러 몇번안 맞았는데 과하게 성형한 얼굴 내지는 인상이 사나운 얼굴이 되므로, 본인의 얼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본인의 얼굴에서의 장점, 본인의 얼굴에서의 그 단점을 잘 구분해서 필요한 부분만 성형을 하시게 되면은 티가 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러운 얼굴을 가꿀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